안녕하세요. 행복나눔 지킴이의 손자희입니다. 오늘은 더 꼼꼼하고 세밀하게 주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수원시의회 김기정 부의장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부의장님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. 네, 수원시의회 김기정 부의장입니다. 김기정이 앞장서면 수원시 발전은 기정사실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.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수원시뿐만 아니라 전국 국민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. 함께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김기정이 앞장서면 수원시 발달은 기정사실이다라는 그 모토가 상당히 인상적인데요. 그 부의장님께서는 또 4선 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네. 이 4선 의원님이만큼 이 지역구 발전에 대해서 또 큰 힘을 쓰고 계실 것 같습니다. 지역구는 어떤 곳인지 그리고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. 네. 수원시 영통구 내에 영통동 망포동이 제 지역구입니다. 네. 망포동 영통은 지구 단위를 통해서 조성된 도시고 인구가 약 한 11만 정도 됩니다. 그래서 기반시설이 워낙 잘 되어 있어요. 그런데 이제 그중에도 소각장, 영통소각장이라든지 공공부지에 아직 개발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지금 오늘도 우리 소각장 이전을 위해서 집회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그 23년 동안 방치된 공공부지를 개발해달라라고 네. 해서 많은 민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영통은 살만한 곳이다. 수원은 살만한 곳이라고 네. 생각됩니다. 수원시 영통구 하면은 굉장히 또 유명한 곳이잖아요. 네. 그리고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이슈들이 있는데 이런 의정활동을 계속 하시다 보면은 이 수원 시민들과 지역 주민들께서 격려의 소리도 있으실 것이고 또 쓴소리도 있을 것 같거든요. 이런 시민들과 주민들과의 소통은 어떻게 하시나요? 우선 격려보다는 쓴소리가 많이 있습니다. 네.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소각장 이전이라는 게 그게 쉽지 않습니다. 사실은 이제 그 수원시 내에 부지 마련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영통에 있는 소각장이 타 구로 가기는 쉽지 않는 구조고 그다음에 또 예산도 네.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했듯이 그 공공부지 한 만 평 정도가 지금도 나대지로 네. 그리고 우범지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네. 많은 민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. 제가 개인적으로 그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서 모임이 한 22, 23개 될 정도로 사회 모임이 와. 그래서 그런 것들 통해서 네.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그 탁구, 배드민턴, 축구 뭐 이런 종목들 통해서 많은 주민들과 시민들과 교류하면서 네.